일주일 만에 또 다시 뵙죠. 인사 한번 나눕시다. 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들 테레비 잘 보세요? 아마 노인들은 많은 친구 중에 제일 좋은 친구가 테레비전 같아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근데 테레비 프로 중에 NBN, 종평방송 중에 NBN이라는 프로 중에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 프로가 있어요. 혹 보셨어요? 이 도시 생활에서 영육이 지치고 병든 사람이 도시를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과 더불어 살면서 몸도 치료받고 영혼도 건강해져서 남이야 뭐라든지 간에 행복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보내는 것을 방영한 것이 그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 프로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웰빙. 그 프로 얘기하면 어떻게 육신의 삶과 정신의 삶이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생을 살까, 그걸 가르쳐서 웰빙의 삶이라고 그래요. 그러려고 하면은 먼저 먹거리를 바꾸래요. 고기 먹지 말고 생선 먹고 채식하고, 또 채식하는데 농약이 많으니까 자연식을 하고, 그리고 또 물도 알칼리성 물을 먹고, 운동도 너무 심하게 하지 말고 요가나 단전호흡을 하고 자연을 바라보고 명상을 하면은 영육이 건강해져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대요. 요새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건강관리를 해서 애를 많이 쓰잖아요. 저도 점심만 먹으면 운동하러 가요.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산다고 인생이 행복한데 조금은 도움이 되지만 별 도움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고 동서고금의 사람이 애를 쓰는데 살아갈수록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이게 살아가는 게 힘이 들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인생의 최고의 지혜자라고 하는 솔로몬이 해 아래에서 사람들 사는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고 이렇게 전도서에 얘기합니다. 다른 박쥐를 잘한다고 1등하는 게 아니래요. 힘이 세다고 전쟁에 이기는 게 아니래요. 또 지혜가 많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니래요. 그러면서 살고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돌발 변수가 아주 고통으로 심각한 환란이 임해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살아갈수록 좋은 일이 많이 임해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사가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다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뭐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것도 아닌데, 뭐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것도 아닌데 뭐가 내 마음대로 되겠어요. 아무리 이것은 옳다 그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이 다스려도 하나님도 하나님 마음대로 못해 인생을. 왜? 하나님도 자기 말한 대로 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자연 법칙 안에서 우리에게 자기가 말씀하신 대로 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어긋나면 징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보다 행복하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기려고 하면은 성경에서 그 대답을 찾아야 돼요. 오늘 여호수아 장군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65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건 650년 지나서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거의 다 점령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열두지파에게 땅을 다 놀아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고요한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이 했어요. 얼마 했는지 모르지만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돌아갈 날이 가까운 것을 몸으로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웰빙의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땅에서 오래오래 잘 살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노인 여호수아는 오늘 피 맺힌 절규를
여호수아 23장 24장에 하고 있어요. 사람이 평생 산 것의 1차 결산이 늙어서 나타납니다. 죽을 때 나타납니다. 완전한 모든 것이 백백히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 백보좌 앞에서 드러나요. 근데 일상은 일생의 노년기에 일단이 드러나요. 어떻게 살았나. 근데 모든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들은 노년이 죽어갈 때 삶이 다 아름다워요. 그럼 모든 하는 일이 다 똑같아요. 거의 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모세나 여호수아나 첫째, 백성들과 자손들에게 하나님 잘 공경하고 사랑하라고 유언을 합니다. 하나님 잘 공경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 잘 지켜라. 자기들이 살아봤더니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 이 땅에서부터도 고생이야. 죽어서 지옥 가는 건 둘째고. 셋째는 모든 사람을 축복해요. 죽으면서도 열두 아들을 축복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파송시키면서 너는 네 집에 가든지 축복을 하래요. 여러분, 남이 진정 잘 되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신이 주신 마음이에요. 저는 이제 목회가 다 끝났으니까요. 저는 동교동교에서 48년을 아주 행복하게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사회보는 목사님에게 자네 행복하게 목회하는 법을 내가 알려줄게. 그러고 한 2, 3분 동안 얘기했어요. 언제나 내가 쓰레기 같은 인생이다. 조금도 교만하지 않고 뼛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1초도 못 산다.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모든 목회는 하나님이 하신다. 둘째는 언제나 교인들이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행복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목회에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남을 축복하는 마음은 복받은 마음이고 내가 살면서 계속 복이 와요. 그럼 모든 행복의 첫째는 하나님 잘 공경하는 건데 왜 하나님을 잘 공경해야 되느냐? 오늘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 본래 종살이하던 민족 아니야? 노예 민족. 근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해방되고 그리고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농사를 안 지었어도 먹을 걸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한 명이 천 명을 쫓아내면서 가나안 땅을 주지 않았느냐. 얼마나 은혜를 많이 주었냐.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고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지상 만민 중에 너희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그것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해라. 여러분, 인간이 불행한 것은 기억할 것은 기억하지 않고 기억 안 할 것을 기억하는 게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지난 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지 않고 가려주지 않았으면요. 우리 다 형무소에 들어가 있어요. 집안도 다 파탄이 났어요. 무수하게 많은 죄, 무수하게 많은 허물을 주님이 다 용서하고 가려주셨어요. 그렇게만 하지 않고 또 물 붓듯이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하면 쓸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 붓듯이 은혜를 입혀주셨어요. 이 지구상에는 하나님이 만든 우리 같은 사람이 70억이 산대요. 얼마나 아프리카, 아시아 고생들을 많이 해. 하나님도 모르고 중국이나 이북에서. 우리가 뭐 남보다 더 착하게 살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삽니까? 정말 이게 눈을 들어 세계를 바라보면 너무 고마운 것 뿐이에요. 그걸 기억하면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고 저절로 예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데요. 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시려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여러 가지나 가장 기본적이고 원천적인 길은 하나님께 상달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누가 수지 맞아요? 우리가 수지 맞죠. 어떤 예배를 드리냐? 아,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살 수가 있습니까? 아,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고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돼. 그래서 시편 기자는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께 대한 고마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니고야 누가 내 죄를 용서하고 내 허물을 용서해 주십니까? 예수님이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이 허물을 다 가리워 주셨어요. 예수님 고맙습니다. 또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만신창이가 됐을 거예요. 죄악에. 우리 같은 쓰레기 같은 인생을 성령님께서 함께하시고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께 고맙습니다. 근데 늘 하나님께 제가 은퇴하라고 나서 죄송한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타산처럼 받았는데 감사를 잘 못해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타산처럼 받고 하나님께 인색하기에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넓게 바다보다 넓게 받고도 사랑의 마음이 참 너무 적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 하나님 만나기를 열망합니다. 하나님이 오시면은 심령이 새로워져요. 기쁨이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지혜가 생겨요. 하나님이 오시다 보면 기적도 일어나요.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로 원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시간에 오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받으시고 오십니다. 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복된 삶을 사는 가장 기초적인 게 예배예요. 여기 성가대들이 참 아주 성가를 잘하는데 왜 이렇게 여러 시간 연습해서 성가를 하냐.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직임을 따라 봉사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배만 드리지 않고 교회에서 한 부서 이상 자기 주신 직임대로 봉사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헌신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갖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헌신한다는 게 그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갖고 조금 봉사했는데 그걸 갖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 후손이 살아가면서 물 붓듯이 은혜를 부어주신대요. 참 고마우신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48년 동안 우리 동교동교에서 사람들 사는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 속에 응답을 하고 헌신을 잘하는 사람들, 그와 그의 후손들이 땅에서 복을 받아요.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되었는데 아무 때나 하나님께 돌아가도 뭐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들어가요. 우리가 지옥 간다고 해도 하나님이 다 천국으로 보내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런데 왜 이 땅에서 뭘 하려고 이 고난 많은 인생을 살아가느냐. 아, 예수 믿고 딱 죽으면 하나님의 품에 갈 텐데 그건 오래 사는 걸수록 복이에요. 근데 저기 이제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있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에요. 몸도 아프지. 사는 날 동안 괴로움이 많지. 사는 날 동안 고독하지. 복이 아니에요, 오래 사는데. 근데 왜 오래 사는 게 복이냐?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요, 젊은 사람은 예수를 못 닮아요. 40일 금식을 해도 예수를 못 닮아요. 오래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받고, 매도 많이 맞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체험하고, 하나님의 징계도 넘치게 받으면서, 악이 빠지고, 독이 빠지고, 빼죽한 성격이 원만하게 돼가면서, 오래 살면서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래 살면서도 예수를 닮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고생이 끝나지 않아서 오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하는 사람들이 봄에 씨를 뿌리는 것은 목적이 딱 하나예요. 열매를 거두려고. 예수 믿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것은 딱 하나예요. 예수 닮아가라고. 직장생활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딱 한 가지 예수를 닮아가야 돼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 많죠. 선교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서로 사랑도 나눠야 되고 우리가 모든 교회 생활을 통해서도 예수를 닮아가지 못하면 안 하는 것보다 조금 날지 몰라도 안 하는 것만 못합니다. 교회 봉사를 하면서도 내 성품이 나빠지고 그러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우리는 교회일이건 사회일이건 가정일이건 모든 걸 통해서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이제 입시철이 다가오는데 한국인들의 교육열은 세계에서 뭐 첫째 둘째 아니에요? 열심히 뼈를 깎아면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 뭐 서울대학도 들어가고 여기 연대도 들어가고 이제 이렇게 한평생 살고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 뭐 서울대학 들어가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나왔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그냥 뼈를 깎아가면서 공부하려고 그랬나. 또 많은 사람들이 돈 벌려고 애를 써요. 저는 평생 돈 벌려고 한 번도 애써 본 적이 없는데 근데 저는 돈 벌려고 애써 본 적도 없는데 먹을 걸 풍성히 주셨어요. 근데 돈 벌려고 모든 사람이 애를 쓰는데 부자는 없어요. 왜 없냐. 모든 사람이 돈이 좀 부족하대. 이건희 씨도 돈이 부족하다고 그러고 우리 신천교회 장로님들도 돈이 부족하다고 그러고 모든 해아래에 있는 사람이 돈이 부족하대. 그런데 재벌들은 돈이 부족한데 몇십 조가 부족하대요. 나는 부족한데 그냥 몇백만 원이 부족한데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모두 거지야. 다 부족하대. 그 왜 그러느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이 아주 법을 정했어요. 죽도록 수고해야 먹고 산다. 죽도록 수고해야. 그러니까 편하게 먹고 사는 길이 없어요. 편하게 먹고 살면 거기도 징계가 따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밥 세 끼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돈 벌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전 우리 교회에서 돈 벌려고 애쓰지 말라고 수없이 얘기합니다. 애쓴다고 돈이 버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살다 보면 돈이 와 붙어야지. 그렇게 돈 벌기를 애쓰고 공부하기를 애쓰는데 예수 닮기 위해서도 애를 써야 돼요. 교회 봉사 많이 했다고 예수 닮는 게 아니에요. 예수 닮기 위해서 내 가정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피눈물 나게 기도하듯이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피눈물 나게 기도를 해야 돼. 예수처럼 온유하고 예수처럼 친절하고 예수처럼 인내가 있고 예수처럼 사랑이 있고 내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를 닮기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 반마야 뭐예요. 성경 많이 알아갖고 잘못하다 바리새인만 돼요. 모든 신앙생활과 사회생활 모든 시식하고 장강하고 모든 걸 통해서 예수를 닮아가야 돼요. 예수를 닮아가는데 제일 좋은 양약이 뭐냐. 이거 없이는 예수를 못 닮아가요. 한번 따라 합시다. 고생을 해야 된다. 예수님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예수님도. 인간은 고생을 해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요. 고생을 해야 또 새로운 신령한 문이 열려요. 그러니까 고생이 복이에요. 복만이 복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당하는 모든 고통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악과 덕을 뽑아내면서 신의 성품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좀 가난하게 살고 몸도 약하고 뭐 우리 아버지는 예수도 안 믿는 분이고 어머니는 뭐 집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친척에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목사가 되려고 어머니가 서원을 해서 이제 목사의 길을 갈 생각을 하고 달려가는데 하늘을 보고도 땅을 보아도 도와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평생 지금도 하나님 나를 도와줄 자는 상천하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복을 하나님께 받아서 이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나는 이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이런 복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놀랍게 받았어요. 제가 48년 동안 원로 목사님 모시고 행복한 목회를 했어요. 돈은 없는 빈털터리 목사지만 돈이 없어서 뭘 못한 게 없어요. 그리고 저희 모든 동교동 교인들은 속으로 몰라도 저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 기적이죠. 하나님 나는 지금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복을 논하주는 복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증거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뭐냐 목사들을 주로 많이 가르치거든요. 근데 고민이 뭐냐면 목사님들이 너무 고생을 해. 그래서 고생하시는 목사님들에게 힘이 되는 설교를 해달래. 주최 측에서.
근데 나는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데 어떻게 해? 뭐 내가 받은 축복을 전해야지. 그런데 난 여러분이 그런 복을 다 받으셨지만 앞으로 더 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복이 뭐냐? 고생을 하더라도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사귀면 사귈수록 좋은 사람. 아, 저 사람을 통해서는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고 성모 마리아의 모습이 나타나는구나. 고생을 하더라도 그렇게 돼야 돼. 왜 그러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옆에 못 박혀 죽은 것은, 돌아가신 것은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사탄에게 도둑질당한 영혼을 되찾고 선한 양심이 솟아나고 파괴된 인격을 건설해서 예수 닮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을 막 보내줬어요. 너 사람다운 사람이 되라. 예수 닮은 사람이 되라고 성령께서 통곡을 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두들기고 계세요. 여러분, 소돔성에도 정치가가 있어요. 종교인이 있어요. 소돔성이 망한 것은 의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다 영육관의 복을 받아 논하주시되 무엇보다 의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노하는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민족을 살리는 초석이에요. 교회를 살리는 초석이에요. 근데 땅에서 복을 많이 받으면 예수 믿고 복 받았다고 다른 사람도 또 그래요. 그런데 예수 닮아가는 사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 닮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걸 자기가 알고 남이 알아서 예수가 사는 사람, 참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을 쳐서 빼앗는 용사보다, 성을 쳐서 빼앗는 용사는 왕이에요. 옛날에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더 낫대요. 그래서 여러분은 대통령 된 사람보다 마음 다스리는 사람이 더 귀한 사람인 걸 아셔야 돼.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 돼야 돼요. 나이가 들어가는데 착한 사람이 돼야 돼요. 뭐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여러분 주님 앞에 다 설 사람들이에요. 착한 사람이 돼야 돼요. 누가 마음 고쳤다고 표창장도 주지 않아요. 누가 마음 고쳤다고 돈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귀 여기세요. 여러분,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그 조지 워싱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미국은 군대도 없어서요. 그냥 오합지졸 낸 사람들 막아갖고 세계 최강의 군대 영국과 전쟁을 해서 그 신앙과 기도로 이긴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됐잖아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국 군대와 싸우는 것보다 자기 성격 고치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노력했다. 자기는 화 잘 내는 성격이래요. 보통 군인들이 화 잘 내잖아요. 남성들이 화 잘 내잖아요. 불 같으니까. 이것을 고치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자기가 서지 못했을 거라고. 마음을 고쳐야 돼요. 여러분, 누가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것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가시 같은 마음 있잖아요. 누굴 폭폭 쏘는 마음. 그럼 가시가 생겨서 나를 쏴요. 질병이 생기고 사람이 나를 쏘고, 가시 같은 마음을 불태워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돼요. 탐욕이 있으면 탐욕이 나를 걸고 넘어지게 해요. 더러운 마음을 자꾸 갖다 보면 내가 더러움에 폐가 망신하게 돼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오래 사귈수록 좋은 사람이 돼야 돼. 아, 돈 많아긴 한가? 돈 많다는 사람 뭐 훌륭하게 얘기지만, 돈 많아요? 밥을 뭐 세 끼 먹습니까? 여기 땅 한 평에 다 1억 아니에요. 그럼 우리 교인들도 1억짜리 뭐 100평에서 한다. 100억이야. 아, 100억이면 뭐래? 100억이, 100억 뭐 팔아서 한, 내 생각엔 팔아서 한 50억은 교회에다 내면 좋을 텐데, 땅에다 100억 묻어놓으면 그 뭐 하나요? 그렇다고 밥을 뭐 네 끼 먹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괜히 그러는 거지. 괜히 그런 거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의 품성을 갖는 사람이 돼야 돼. 내 정과역을 십자가 앞에 못 받고 내 속에서 예수가 사는 사람.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 예수 보는 것 같이, 나를 만나는 사람이 성모 마리아 보는 것 같이 그런 사람이 돼야 돼. 다윗이 그 하나님께 범죄해서 이제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해서 구태타를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군대하고 아들 압살롬의 군대가 싸우잖아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됐나 하고 전쟁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파수꾼이 다윗에게 이래요. 왕이요, 저기서 보니까 누가 하나 뛰어옵니다. 그랬더니 누구냐? 잘 봐라. 그랬더니 뭐라고 돼? 아하마이스라는 사람이 뛰어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하마스는 좋은 사람이다. 좋은 소식을 갖고 온다. 다윗이 그 신하하고 늘 있어 봤는데 언제나 좋은 소식만 갖고 오는 신하야. 그러니까 지금도 좋은 소식을 갖고 온다. 근데 그게 좋은 소식이 아니고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 신하를 만나자마자 내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말을 안 해요. 아는데도. 아는데도 말을 안 해요. 좋은 사람은 남이 싫은 얘기. 그러니까 후에 오는 사람이 당신의 아들이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좋은 사람은 아는 얘기도 안 한다. 근데 가끔가다 교회에서도 이 간첩들이 있어요. 남 나쁜 얘기 갖다 그냥 총알처럼 여기저기 이렇게 옮기고 다니는 사람들. 남의 불행을 기뻐하면 자기가 불행해져요. 그건 내가 안 해도 돼요. 그런 소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도요. 너무 바른말 많이 하면 환란이 많습니다. 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언제나 덕스러운 소리, 언제나 은혜로운 소리. 누구를 만나도 저분은 언제나 좋은 소리만 하는 분이구나. 그러면 자기 심령이 편안하고 자기 삶이 편안하고 그 주위가 다 편안해집니다. 야곱은 환란 부부가 많아서 자기는 험악한 인생을 보냈대. 아, 누가 험악한 인생 보내라고 그랬나? 지 속에 있는 탐심과 지 속에 있는 거짓이 자기를 괴롭힌 거예요. 누가 나를 괴롭힌 사람 세상에 없어요. 야곱이 그 130년 만에 자기 속에 있는 탐심과 거짓을 뽑아내고 17년 동안은 아주 노년은 복된 생활을 해요. 네 부인을 통해서 낳았으니까 자식들이 치고받을 텐데도 조용해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만 고치면요. 여러분과 주위가 다 고요해져요. 바울사도는 나는 십자가의 정과 욕을 못 박았다고 그래요.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산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경 전체를 이렇게 요약해 주잖아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와 같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아, 내가 여러분을 내 몸처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건 예수님이나 하실 얘기지.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어디다 대입시켰냐면 이제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자. 거기다 대입을 시켰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기가 싫어. 아내가 그렇게 사랑하더라도 싫더라고요. 젊은 시대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좀 적당히 좀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제 근데 제가 이제 아내하고 만나서 세 번 만나 약혼을 하고 한 달 만에 결혼을 했어요. 오래 끌면 딱질 맞을까 봐. 뭐 아무것도 있는 게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가정예배를 들을 적마다 이렇게 가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게 은혜를 주십시오.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때 우리 사장님 참다가 못 참겠나 봐요. 나한테 아니 신혼초인데 사랑할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하니 자기는 사랑에서부터 펑펑펑펑 솟아나는데 당신은 솟아나지 않니? 그런데 목사가 천사보다 얘기는 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경의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라고 그랬다. 지금 당신 속에서 솟아나는 것도 하나님 준 건데 기도하지 않으면 곧 말른다. 나는 매일 사랑을 달라고 기도한다. 지금도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내를 사랑할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가 있어요. 아내를 사랑할 마음을 주십시오. 또 능력이 있어야 돼요. 돈도 못 벌어오면 뭐 목사 부인도 싫어해요. 그러니까 주여 남편 노릇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평생을 기도해요. 그러다가 이제 철이 지금도 안 들었는데 지금도 애들 같아요. 그런데 한 45살쯤 내가 하나님께 매를 좀 많이 맞고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새 마음을 주었어요. 그때부터 목회도 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웬만하면 그냥 남이 하자는 대로 해요. 그냥 집에서는 아내가 하자는 대로, 교회에서는 또 다른 사람이 하자는 대로, 부목사들이 하자는 대로, 친구들하고 만나면 이제 친구들이 하자는 대로, 입이 있어도 입이 없는 것처럼, 머리가 있어도 머리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니까 인생 살기가 참 편안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나를 죽이자. 아내 앞에도 나를 죽이고 마음 만들 때도 있잖아요. 사건이 있을 정도마다 나를 죽이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전부 다 나를 높여줘요. 하나님 집에서도 높여주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렇게 한평생 살고 나면 아 내가 남편 하나 잘 만났다. 다른 건 몰라도 아내 하나는 잘 만났다. 천사 같은 남편을 만나고 천사 같은 아내를 만났다. 적어도 그런 소리는 들어야 돼요.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 중에 아내한테 멸시당하고 자식한테 멸시당하는 남성들이 많아요. 정신 차려야 돼.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라고 준 사람이에요. 저는 오래전서부터 내일 누구를 만나기로 했으면 내일 김 목사님 만나기로 했으면 하루에 두 번씩 제가 매일 기도를 하는데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아침 저녁으로 김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그의 가정을. 그리고 만나는 날 아침에 또 김 목사님을 축복하고 만나요. 그러고 나서도 김 목사님한테 내가 잘못한 게 있나고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고 또 그 다음 날까지 3일을 늘 기도합니다. 근데 지난 주일날도 누구 만나기 좀 싫고 껄끄러운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근데 내가 안 만난다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쪽에서 먼저 만나자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만나라는 사람 내가 잠시라도 천사처럼 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만나기가 껄끄러운 사람이라 보통 제가 식사 대접하면 만 원 아래짜리인데 아주 제일 좋은 음식으로 내가 대접하려고 결심했어요. 만나기가 껄끄러운 사람이라. 그렇게 제가 오랫동안 해봤어요. 오랫동안.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나중에 저를 섬기게 돼요. 여러분 내가 만나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라고 준 천사예요. 껄끄러운 사람을 더 사랑하라고 주신 천사예요.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사람이 제사장도 지나가고 뭐 레위인도 지나가는데 사마리인이 가서 돌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누구냐? 선을 베푼 사람이다. 여러분도 누구 사랑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에게 선을 베푼 사람을 사랑해야 돼. 여러분 아버지 엄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준 사람을 먼저 사랑을 해야 돼. 그 빚을 갚아야 돼. 홀이라도 갚지 못하면 나오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뭐 갚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흉내라도 내야 돼요. 사랑을 베푼 사람이 이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에게 사랑을 하세요. 거기서 더 나가서 아주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라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질 때요. 지기 싫었어요. 힘들어서. 그래서 죽도록 기도하고 나서 그냥 져야 되겠다. 그러고 지셨어요. 구레네 시몬도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돼요.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내가 쉽게 선을 베푸는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지기 싫은 사랑의 짐을 억지로라도 질 때 거기서 부활의 기적이 나타나듯이 여러분 삶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상을 잃지 않는데요. 요거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두고두고 복을 주신대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기 어려운 짐을 주님을 생각하고 지면은 정말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삶 속에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처갓집에 그 목사가 다섯이에요. 그리고 장로가 둘이고 일곱 남매인데 우리 장모님이 몸이 아프신데 어디 가실 데가 없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여보 우리 제 장모님이죠. 장모님 우리 집에서 모시면 어때? 그러길래 내가 안 된다고 했는데 야 피곤하다. 나도 피곤한데 피곤하다. 그러다가 제가 금년에 몸이 좀 컨디션이 회복돼서 모셔와라. 나는 모실 힘이 없는데 자네처럼 바쁜 사람이 잘 모실려나 모르겠다. 내가 자네한테 잘 모시도록 기도할 테니까 모셔오라 그랬어요. 근데 억지로라도 친정어머니 모시면 친정부모 모시면 억지로라도 늙으신 시부모님 모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억지로 십자가를 질 때 부활의 기적이 나타났어요. 사람이 사랑할 때 행복해요. 사랑하는 것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을 떠나서는 행복이 없어요.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게 인생 성공이 아니에요. 사랑이 넓어지고 깊어진 사람이 승리자예요.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미치게 하는구나. 그 사랑을 받아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그런 책이 있어요. 죽어가는 사람을 늘 돌봤던 분이 썼는데 대개 죽을 때 뭘 후회하느냐.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한 걸 후회한대. 여러분 그냥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람 조금만 더 사랑하세요. 또 너무 많이 사랑하면 사람이 변하면 죽으니까 예, 너무 많이 변하지 말고 조금만 더 사랑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먼저 인사하고, 먼저 말하고, 먼저 냉수를 대접하자. 마지막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이렇게 기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들어갔지만 거기서 이방 풍습을 따르면 그것이 덫이 되고 올무가 되고 가시가 돼서 망한대요. 아무리 기적을 많이 봤어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해도요 세상 풍습을 따르면 곤고하고 영혼이 병들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세상에서 온 것이다. 예수를 잘 믿는 여러분들의 마귀가 육신의 정욕으로 멸망시키려고 그래요. 탐심, 육신의 정욕은 탐심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돈 때문에 망합니까?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돈 때문에 형무소에 가 있어요. 돈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도 돈 안 벌려요. 자기 분복을 잘 아셔야 돼. 그리고 먹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 알고 감사하면 행복한 거예요. 또 얼마나 이생의 안목의 정욕 때문에 망해요. 그 음란방탕 때문에. 이 지구촌은 미국이고 구라빠가 한국이고 지금 음란 때문에 망해가요. 동성애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성애, 보통 사람이 가늠하는 게 뭐 너무 많아요. 지금 이 뭐 중고등학생들 심지어 초등학생들까지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나 정신이 썩었나 몰라요. 마귀는 전쟁으로 이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그러지 않고 음란방탕으로 멸망시키려고 그래. 위했던 하나님의 종들도 또 이생의 자랑, 교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고 전부 지자랑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다 쓰러져요. 마귀를 우리가 못 이겨요. 죄를 우리가 못 이겨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피눈물 나는 기도. 하나님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십시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식, 우리 손녀들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십시오. 탐욕의 시험, 음란한 시험, 교만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끝이는 순간 나도 모르게 지금 시험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정신을 차리고. 베드로도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악령과의 싸움이다. 마귀는 탐욕으로, 음욕으로, 그리고 교만으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 속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겉은 자꾸 또 죄를 즐거워하고 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설교를 마칩니다. 1992년인지 3년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 한국의 제일 부자였던 이병철 회장님이 이건희 씨에게 회사를 물려줬어요. 그때 이건희 씨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아내만 빼놓고 다 바꿔라, 바꿀 수 있는 건. 그러면서 임직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지금 돈이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한국의 제일 부자인데 너희와 너희 자손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꿔라. 그래서 인류 기업이 되도록 모든 걸 다 바꾸라고. 그래서 세계 인류 기업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바꿔야 될 때 바꾸지 않아서 일본 사람들에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냐. 너와 내 후손을 위해서 다 바꿔라.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지나간 날의 은혜는 잊으세요. 더 큰 은혜를 기다리세요. 세상이 악하니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에스겔서에 새 영을 부어주십니다. 새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입을 넓게 여세요. 그래서 목마른 사람처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새 영을 구하세요. 새 마음을 구하세요.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을 마음을 열고 영접을 하세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 높으신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주여, 나의 전부여,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어쩌다가 예수를 믿게 하셨는지 감사합니다. 태산 같은 은혜를 받았으나 감사하지 못하고 태산 같은 사랑을 받았으나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이 죄인, 이 부족한 심령들 새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를 닮아가는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